민주당은 정부와는 이야기가 이렇게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여야 합의안을 만들 차례라며 통합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통합당은 수정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도 들어 누워 막을 생각은 없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어서 윤나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요구해온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으니 이제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자고 통합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예산 심사를 미룰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추경안의 수정안을 당정이 내놔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선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수정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 어깃장을 부리는 건 국정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압박에 통합당 김재원 위원장은 오늘 오후 반박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먼저 전 국민에게 주되 기부를 유도한다는 당정 합의안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채를 발행할 건지, 세액 공제는 어떻게 할 건지 등 22개에 달하는 공개 질의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정의 수정안이 전해지면 신속하게 심사에 응하겠다며 수용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제 소신 가지고 예산을 제가 들어놓아서 막거나 사위를 거부해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거나 저는 지금 그럴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여야 공방이 일주일 넘게 이어진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20대 국회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마무리를 해야 한다며 여야가 즉각 의사일정에 합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